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이 넘쳐야 할 시기입니다만 새해 벽두부터 국민들은 최악의 경제 민생 위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산과 월급은 반토막이 났는데 체감 물가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전기, 수도, 대중교통에 이어 심지어 종량제 봉투값까지 올랐고 더 오를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 신년사에는 경제와 민생이 실종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3대 개혁은 그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우리 사회의 오랜 특권층과 기득권층은 그대로 놔둔 채 정작 기득권도 지대도 없는 노동을 개혁 대상으로 위협했습니다. 교육 분야와 연금 분야도 비전도 구체적 대안도 없는 안희명 말고식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입니다. 국민들은 대통령 신년사에서 희망이 아닌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패싱하면서도 정작 보수 언론 한 매체만 콕 집어서 정권 입맛에 맞는 신년 인터뷰를 했습니다. 해당 언론사와는 소통이었는지 모르지만 나머지 모든 언론사와 국민에게는 소통이 아닌 불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민생 경제가 어려울수록 야당과 협치를 통해 전국을 풀어나가야 할 책임이 정부 여당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군사 독재보다 더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게 야당은 그저 정적 제거의 대상에 불과해 보입니다. 또한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로 일관하며 국민의 요구를 다시 한번 묵살했습니다. 결국 새해에도 국정운영에 전면적 쇄신은 없고 불공정과 몰상식, 무능, 오만, 불통은 계속될 것 같아 걱정이 큽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만큼 이제라도 첫 단추를 잘 꿰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연말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하늘이 북한의 무인기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져야 할 대통령은 이마저도 전 정부 탓을 하고 전쟁 불사식 말폭탄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방부 관계자는 드론 사냥용 독수리를 훈련시켜서 최전방 영공을 지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확인해 보면 이를 실험한 유럽에서도 폐기되는 정책임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독수리에게도 드론 방어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기가 방 안에 들어왔는데 망치로 때려잡으려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구식 화살을 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올해도 고금리 여파로 집값이 추가 하락할 전망입니다. 집값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것은 사회 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처럼 다주택자에게 집을 더 사라는 방식의 정책은 더욱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비싼 전세에 이자를 내고 있는 무주택자와 고금리로 고통받는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장차 집값이 안정될 시점에 이들 무주택자와 갈아타는 1주택자에게 큰 부담 없이 내집 마련을 할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3주택 이상 다주택 취득세 누진 제도를 과거로 돌리고 아파트 임대사업 제도를 부활하면 장차 자산 양극화는 확대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정부 여당은 지난해에도 3주택 이상 종부세 누진 제도를 폐지하지 못해 안달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다주택자를 비롯한 초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임을 확인케 해 주었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부동산으로 인해 청년들이 절망하고 초저출산의 근본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집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거주의 수단이라는 명제를 정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